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랩비엣이 아닌 킹 오브 랩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래퍼의 리액션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ICD라는 닉네임을 가진 래퍼의 퍼포먼스를 봐달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도대체 ICD가 누군가 해서 좀 찾아봤는데 처음 보는 래퍼고, 그리고 킹 오브 랩에 오늘 제가 리액션을 시청한 비디오가 아닌 이전에 이제 퍼포먼스나 에피소드 영상들을 보니까 좀 말랑말랑한 느낌의, 소프트한 느낌의 음악들을 퍼포먼스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볼 ICD의 퍼포먼스는 좀 180도 다른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좀 이 비디오를 보기 전에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게, 가사를 모릅니다. 가사를 몰라서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이 비디오의 댓글에 대한 것을 이제 해석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도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래퍼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댓글들의 공통점이 가사가 정말 좋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래퍼의 가사에 쾌감을 많이 얻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비판이라, 그거 말고도 또 이 래퍼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번 시간에는 ICD의 퍼포먼스를 보고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랩 플로우나 이분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이끌어 나가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저도 보고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그래서 저 이모지들이 저렇게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구나. 오. 스타트로 시작하는 이 래퍼스의 플로우가 되게 좋네요. 뭔가 이렇게 자동차가 예열하고 이렇게 급발진으로 착 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 사실 목소리나 그냥 마이크를 잡고 랩을 뱉을 때의 느낌을 얘기를 해보면 플로우는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근데 뭔가 이런 마이크를 잡고 랩을 뱉는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아직은 좀 이렇게 전문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알겠어. 뭔가 복장 같은 것도 굉장히 평범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뼈가 있는 메시지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랩 플로우는 사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파트는 무슨 뮤지컬 같다. 아, 뭔가 비트가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비트인 것 같아. 분위기가 그래. 랩이 굉장히 타이트한데도 듣기 괜찮은 거는 호흡이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야. 잘 봤습니다. 아, 이런 트랙은 진짜 제가 가사를 이해해야 뭔가 더 확실히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게 너무나 아쉬워요. 아, 이거 저는 이 킹 오브 랩 관계자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영어 자막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 래퍼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냥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약간 좀 너무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단 말이죠.
그냥 저는 퍼포먼스만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마이클 잭슨 랩하는 게 그냥 제 시선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전에 에피소드에서 보여줬던 경연과는 180도 달라졌고 뭔가 각성한 듯한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발전적인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가사가 정말 좋다고 얘기가 많이 달린 거를 보면 분명히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심사위원들이 크게 감동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랩이 일단 타이트해서 듣기는 좋았고 더 제가 좋았던 거는 래퍼가 호흡이 딸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빡세게 중간에 그냥 보컬 나오는 파트 빼고는 계속 스트레이트로 랩을 뱉는 부분이 있어서는 굉장히 좀 체력 소모나 이런 게 심할 텐데도 굉장히 지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게 꽤나 좋아 보였어요. SNS에 대한 비판을 하는 소재면은 대충 뭐 짐작은 가는데 SNS 상에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서로 막 언쟁하고 싸우고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한국도 SNS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꽤나 심각하거든요. 잘 봤습니다. ICD 나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